네, 안녕하세요. 골수의 픽 퀴즈도 풀고 내일 종목 고민 상담도 하면서 수익 적중해보는 시간 적중 골수의 관심 종목 진행의 김도원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실업지표 호주에 힘입어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가 이틀 연속 사상 최고치로 마감한 가운데 오늘 밤 나올 고용지표도 주목이 되고 있고요. 또 오늘 국내 증시도 3거래 연속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이틀간은 장 후반의 뒷심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은 개장 이후부터 상승폭을 키워나가면서 코스피 지수 다시 3,200선을 터치했습니다. 현재 0.7%의 탄력으로 3,201선까지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특히 오늘 기관이 3거래 연속 매수하고 있는 점 눈에 띄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의 상승폭은 더 큰데요. 현재 1% 이상 오르면서 980선까지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역시 코스닥 시장에서도 개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종목들 가운데에서는 소비 회복 심리 기대감으로 백화점과 의류 등 소비주들 강세 보이고 있고요. 엔터주들, SM과 JYP 그리고 기대 이상의 실적을 발표한 제이콘텐츠 같은 종목들 상승하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 백신 특허 면제 이슈가 자꾸 언급이 되면서 대형 제약 바이오주들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도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이 밖에 중소형 건설주 그리고 우선주들의 급등 흐름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자, 오늘 아무래도 기관의 매수세가 3거래 연속 들어오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일 것 같은데요. 자, 오늘도 끝까지 수급 잘 체크해 보시고요. 시장과 종목별 대응 전략 저희와 함께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골수의 관심 종목 TV에서도 보실 수 있고요. 유튜브와 네이버 TV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댓글도 달아주시고 참여하고 소통하면서 함께 방송 봐주시고요. 자, 그리고 종목 상담 받고 싶은 분들은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궁금한 점, 그리고 이 종목에 얽힌 사연들까지 자세하게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또 지금 매수하고 싶은 종목이 있는데 전망이 괜찮을지, 언제, 얼마에 매수하면 좋을지 이것도 궁금하신 분들 함께 문의 주시면 됩니다. 이 종목 상담 같은 경우에는 빨리 보내주실수록 앞순서에서 먼저 상담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종목 상담 말고도 전문가님들과 소통하고 무료 시황 정보들 얻으실 수 있는 방법이 또 있는데요. 바로 노란톡 오픈 채팅방입니다. 자,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찍으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활용해 보시고요. 이 QR코드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문의해 주시면 되는데 적중 또는 고수라고 두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링크 안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 이데일리 TV나 이데일리 온 전문가를 사칭해서 1대1 대화를 신청하거나 오픈 채팅방을 운영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오픈 채팅방은 QR코드 또는 문자 링크를 통해서만 참여해 주시고요. 피해 없으시도록 각별하게 유의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두 분이 아니라 오붓하게 한 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데일리온의 대표 주식 고수 이영지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시장 분석부터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양시장 잘 가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뭐 이제 미국 시장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경기 지표가 좋아지기 때문에 네. 저는 이제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줬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우리나라 시장도 이제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우리나라만 해도 우리나라 경기만 해도 최근에 이제 수출 호조나 운인 상승 등 때문에 3월 경장 정상 지수 수지가 78억 2천만 달러 11개월째 정상 수지가 지금 흑자인데 문제는 우리가 이제 그 실물 경기하고 실제로 우리가 느끼는 경기하고 이제 지표로서의 경기가 과연 부합되느냐는 좀 이제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겁니다. 실제로 3월 취업자 수 증가폭이 지난해 대비해서 31만 4천 명 13개월 만에 증가로 돌아섰지만은 13개월 만에 증가로 돌아선 거고 아까 이제 경제 지표 경상 수지는 11개월째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것. 실제로 경기 회복 숫자하고 우리가 느끼는 체감 지수가 좀 다른다는 것들 여러분들이 경기가 이제 좋다라고 생각 얘기들을 많이 하지만 내가 실제로 못 느끼는 경우도 있고 걱정되는 건 뭐냐면은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이제 조금 높으신 분들하고 만날 좀 자리가 있었는데 실제로 이제 예를 들어서 사회에 대해서 뭐 정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안 좋고 이게 안 좋습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실제로 경제 지표가 좋아지고 있지 않냐? 라고 이제 반박을 하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아 이제 실제 우리가 느끼는 고용 또 우리 주변에서 보는 실제 소상공인들의 힘든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숫자로 지금 덮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이제 국가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조금 우려스럽다는 좀 생각이 들어서 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 실제로 숫자와 네. 우리가 느끼는 경제 지표의 경제는 좀 다르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 조금 인지를 해주셔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지금도 왜 주식이 이렇게까지 많이 올라가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좀 우려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최근 여러분들이 이제 공매도가 재개가 되면서 개인들도 지금 공매도를 칠 수가 있으니까 오늘 이제 나온 뉴스를 보니까 개인들 일단 두 달 정도로 이제 한정돼가지고 60일 이제 기간을 한정해가지고 이제 공매도를 대주거래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지난주 기준으로 제가 막 교육을 받았다는 분 14,000명인가까지 본 것 같거든요. 그런 이제 기사를 봤었는데 여러분들이 대주거래를 해서 공매도를 치는 것 자체를 좀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관이나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돈이 워낙에 많고 운영 자금이 많기 때문에 5%, 10%만 수익을 봐도 큰 수익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기대 수익이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주식을 살 때도 기대 수익이라는 측면을 조금 고민해보실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이 종목을 샀을 때 5% 먹고 나올 건지 10% 먹고 나올 건지 혹은 100%를 먹고 나올 건지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보고 고민을 해보셔야 되거든요. 근데 하방으로 친다는 거는 그 자체가 100%를 먹을 수는 없어요. 한도라는 게 있잖아요. 상패를 당해도 아예 없어지는 거지 100% 이상의 수익이 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대 수익은 한정되어 있다는 것들 여러분들이 고민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공매도가 좋다. 많이 올라왔으니까 하방으로 찍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공매도에 관심을 좀 많이 가지시고 계시는데 그런 것들이 좀 위험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최근에 또 개인들이 이제 그 비트코인 한참 불어왔다가 다시 올라오니까 비트코인에 관심을 받으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뉴스 플로우를 보면은 그러니까 많이 죽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죽었을 때가 기회다라는 것보다 많이 올라왔을 때 오히려 지금이 살 땐가 이런 뉴스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들이 지금 최근에 정보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공매도에 대한 정보들 또 경기 지표가 호조가 된다는 지표들 또 예를 들어서 금융, 비트코인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많은 뉴스들이 나올 수 있는 여러분들이 매매가 헷갈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또 여러분들이 주식을 시작하고 또 어떤 매매를 시작하는 것, 그게 비트코인이든 뭐 해외 선물이든 어떤 것이든지 목표는 하나입니다. 돈 벌려고 하는 거거든요. 돈 벌려고 하려면은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제일 잘 하시는 거. 주식을 이제까지 제일 잘 해 오셨다. 손실을 볼 수도 상관없어요. 제일 오래 하셨고, 제일 잘 알고, 제일 많이 하셨던 거에서 수익을 보고 소위 말해서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둔 다음에 다음 종목으로 다음 이제 영역으로 넘어가시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치킨집을 하나 하셔도 치킨을 잘 팔고 잘 튀겨지고 잘 매출이 나와야지 이제 프랜차이즈를 하든지 뭘 하든지 고민을 하시는 건데 지금 이 내가 운영하고 있는 가게 하나도 제대로 운영을 못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지금 다른 거부터 프랜차이즈부터 내겠다라고 하시면 사실은 손실이 커질 수가 있거든요. 들어가야 되는 자금들도 많아지니까 예를 들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의외로 지수가 잘 가는 데에 비해서 수익을 못 내시니까 공매도를 고민하시는 분도 있고 비트코인을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여러분들 제일 오래 했고 제일 잘하는 데서 일단 어느 정도 소위 성공까지는 아니더라도 수익을 좀 낸 다음에 다른 영역들을 보시는 게 어떤가. 그래서 지금같이 정보가 많은 시대일수록 여러분들 원칙을 지키는 매매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공매도나 코인 시장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너무 많은 뉴스를 따라가기보다는 조금 더 침착하게 안정적인 좀 매매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제시해 드렸고요. 또 3월 경상수지가 11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는 소식이 오늘 아침에 나왔습니다. 경제지표 국내뿐 아니라 글로벌적으로 계속 잘 나오고 있는데 체감 경기와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함께 짚어드렸으니까 여러분들 매매 전략 세우실 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종목 상담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궁금하신 점, 그리고 이 종목에 얽힌 사연들 자세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잠시 후에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릴 예정이니까요.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 TV뿐 아니라 유튜브와 네이버 TV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도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노란톡 오픈 채팅방도 활용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요. 이 오픈 채팅방에서는 무료 주식 정보들, 시황 정보들도 얻으실 수 있고요. 방송 시간 이외에도 전문가님들과 자유롭게 소통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아래에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찍으시면 바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활용해 보시고요. 어떻게 들어가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적중 또는 고수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은 또 금요일입니다. 오늘 또 온라인 세미나가 있는 날이죠. 네. 네, 요즘 이제 저희가 미모의 개인 투자자를 모시지 않고 네, 단독으로 단독으로 하다 보니까 네. 요즘은 이제 그 미모의 개인 투자자께서 홍보를 안 해주십니다. 그래가지고 매주 이제 저희들끼리 하고 있는데 네. 오늘도 여러분들 그 주식 이야기 특히 종목 진단을 다 못 해드린 것들도 종목 진단도 마저 해드리고 또 이제 5월 됐습니다. 세일 메이라는 얘기가 있다시피 5월 시장은 항상 여러분들께 어려움을 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럴 때 대비하는 법들 말씀을 좀 드릴 생각이고 거기다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오후 4시쯤 금요일 오후 4시쯤 되면 TV에서 볼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오셔가지고 재밌는 이야기들 지난주에는 제가 문경세제에서 귀신을 본 얘기를 했더니 아주 반응이 뭐라 그럴까요? 섭섭했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조금 이렇게 정말 진지하게 얘기를 해야 되나 이 온도를 조절 못해가지고 제가 이제 항상 금요일만 되면 그 전날에 어제 이제 심야 괴담 해설을 보고 오기 때문에 금요일만 네. 되면 그렇게 무서운 얘기를 하고 싶더라고요. 그런 재밌는 이야기들도 함께 하니까 많이들 오셔가지고 재밌는 이야기 그리고 주식 공부할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온라인 세미나 오늘 오후 4시에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종목 상담, 주식 얘기뿐 아니라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들 그리고 함께 소통도 할 수 있는 자리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이 참석하셔서 도움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오전장 시장을 먼저 체크를 해봤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고수의 픽 종목을 확인해볼 시간입니다. 오늘도 전문가님께서 픽해오신 종목들 퀴즈도 풀어보고 투자 전략도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먼저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데일리 TV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상단에 고수의 관심 종목 프로그램 바로가기가 있습니다. 눌러보시면 총 4가지 카테고리가 있고요. 그중에서 네 번째, 오늘의 추천주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매일매일 그날짜 고수의 픽 게시물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자, 오늘 5월 7일 게시물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총 5가지 종목이 나와 있고요. 저희가 이 중에서 한 가지 종목을 골라서 오늘의 퀴즈로 출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전해드리는 여러 가지 힌트를 들어보시고 이 종목 어떤 종목인지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 정답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정답만 딱 보내주지 마시고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들 저희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를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런 분들 위주로 5분을 뽑아서 고수의 픽 일주일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자 퀴즈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5번 마지막 종목인데요. 에로 시작하는 세 가지 글자의 종목입니다. 자, 오늘은 전문가님 혼자서 하셔야 돼가지고 굉장히 열심히 네 가지 힌트를 다 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 힌트부터 들어볼까요? 오늘은 이제 혼자 한다 그러니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혼자서 처음에도 제가 이제 그 이데일리 처음 했던 첫 방송이 네. 고수들의 수다라 그래가지고 옛날에 했던 프로그램 그렇죠. 네. 옛날에 했던 프로죠. 네. 그래서 이제 앵커님하고 둘이 하고 제일 힘들었던 프로는 이제 신대가의 투자 입법이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 혼자서. 이제, 예,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정말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 이데일리에서 아주 저를 가주각적 방법으로 잘 써먹지 않나. 그래서 네. 저도 또 그것도 하라면 또 해요. 그쵸. 우르 굴러가면 우르 구르고 좌로 굴러가면 좌로 구르고 해가지고 좋아요, 지금까지 좋아요. 이데일리 있는 게 아닐까. 네, 좋습니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일단 오늘 예로 시작하는 세 글자의 종목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종목은 시가 대비해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 중간에 아실린다 싶어도 끝까지 조금 이제 종가까지 보시고 이제 접근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 5% 넘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일단 이제 코스닥 3만 원대 종목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코스닥 3만 원대 종목이라면 뭐 많은 워낙 종목들이 많은데 아까 이제 도원 앵커님이 서두에 시황 얘기해줄 때 잠깐 스쳐 지나갔던 맞아요. 종목의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황 시간을 좀 잘 들으셨으면은 이 종목의 이름도 들으셨을 수도 있다 생각이 좀 들고 하는 일은 이제 광고 사업이라든지 영상 콘텐츠 사업, 여행 사업 등을 영위하고 특히 이제 가장 많이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엔터주로 알고 있는 종목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아실 만한 종목이다라는 네.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여기까지 한번 끊어갈까요?
3, 4번 힌트를 한번 숨 한번 쉬어야죠. 네, 제가 좀 정리를 하고 있을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 A로 시작하는 세 가지 글자 코스닥 시장의 3만원대 종목인데 오늘 좀 강세를 보이고 있어서 이걸 알겠다고 바로 지금 매수하시기보다는 저희가 드리는 가격 전략을 듣고 좀 마지막에 종가쯤에 접근해보는 게 어떨까 하는 의견 드렸으니까 참고해보시고요.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엔터주로 대부분 많이 알고 계십니다. 자, 다음 힌트도 들어볼게요. 엔터주니까 아무래도 네. 이제 여러분들이 그 제일 뭐 중요한 게 그 소속된 연예인들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쵸, 그쵸.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연예인들밖에 없죠. 많이 뽑아온 이제 연예인들이 이제 엑소라든지 네. 소녀시대, 뭐 샤이니, 슈퍼주니어 등 이런 분들을 이제 아티스트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저는 이제 뭐 엑소보다는 이제 슈퍼주니어 이런 쪽이 제일 이제 친근하죠. 아, 뭐 신동 씨도 있고 느낌이 그냥 슈퍼주니어 보면 정말 행복합니다. 그 어머님이 닮았다고 문자를 보내신 그 아이돌이 그분이잖아요. 아 그렇죠. 동동구리 네. 선생님. 네. 그 형님하고 이제 그분이 저보다 아마 형일 수도 형님. 아니에요. 무슨 말 하시는 거예요? 아닌가요? 네, 한참 어리시죠. 전문가님 보다는. 김인철 씨랑 저랑 비슷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 그분이 맏형, 거의 맏형급이시기 때문에. 아, 저는 다, 네. 다 거기서 거긴 줄 알았는데 그렇지 네. 않나 보네요. 네. 하여튼 그분이 계시는 슈퍼주니어와 소속되어 있는 이제 회사고. 이제 아무래도 이 회사 이름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아시는 분이 이제 이수만 회장님의 이제 그 이니셜을 따가지고 만든 회사죠. 대주주로 보아 씨가 있는 그 회사. 사실은 옛날에 그 이수만 씨 하면은 이제 마삼트리오라고 아시죠? 앵커님은. 네? 마삼트리오라고. 진짜 생전 처음 들어봤어요. 아, 마상이 아니라 마상을 입게 되는데. 마삼트리오라고 옛날에 이제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이문세 씨. 이수만 씨. 예, 예, 맞습니다. 그리고 제 기억은 유열 씨까지 해서 세 분이 아마 마삼트리오로 제가 이제 활동을 많이 했다고 알고 있는데. 네. 그 중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수만 선생님이 제일 이제 뭐 금전적으로는 제일 성공하신 거고. 형님이네요. 그렇죠. 이제 뭐 네. 음악적으로는 이제 이문세 형님이 제일 또 아직까지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니까. 네. 그래서 그 이수만 회장님의 인설을 딴 오늘의 세 글자의 종목 답은 쉽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선착순이 아닙니다. 그렇죠. 사연들을 많이 써가지고 보내주셨으면 좋겠다. 특히 오늘은 금요일이기 때문에 먹는 이야기도 좋습니다. 오늘 금요일 이따가 라방을 제가 해야 됩니다. 제가 네. 해야 되기 때문에 주식 이야기 뭐 또 좋지만 라방에서 소개시켜드릴 수 있는 이야기. 어제 내가 괴담회를 보면 심화 괴담회를 보면 생각났던 무서운 얘기가 있다. 이런 건 썰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조할 테니까 꼭 정답뿐만 아니더라도 재밌는 이야기를 보내주시면 다시 다음 주 월요일부터 볼 수 있는 좋은 종목들 보여드리는 서비스 제공하고 있으니까 많이들 정답을 보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예인 힌트를 엑소, 소녀시대, 슈퍼주니어, 샤이니 이렇게 드렸는데 NCT라고 아시나요? 아, 알고 있습니다. 아, 정말요? 아, 그럼요. NCT 몇 명이게요? 네, 죄송합니다. 요즘에 슈퍼주니어도 몇 명인지 몰라요. 네, 알겠습니다. 요즘은 뭐 NCT, 레드벨벳, 요즘 친구들이 좋아하는 이제 아티스트들은 이런 가수들이 속해 있다는 점 제가 추가적으로 힌트를 더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전문가님께서 네 가지 힌트를 열심히 드려봤습니다. 이따가는 2차 힌트로는 이름 힌트를 들어볼 테니까 그동안 준비를 부탁드리고요. 정답을 아실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1차 힌트 들어봤고요. 2차 힌트는 상담 중간에 다시 한번 드릴 예정이니까 자,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종목 상담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지금도 계속해서 열려 있으니까요.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요. 자, 먼저 1309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SK이노베이션 매수가 177,500원, 비중은 20%입니다. 언제까지 가져가야 할까요? 매도 가격도 부탁드립니다.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는데요. 자, SK이노베이션 이번 주 들어서는 반등을 많이 했습니다. 지난 화요일에 7% 이상 올랐고 어제도 상승세를 보였고요. 오늘은 이제 소폭 오르면서 28만 3천 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 수익이 많이 나셨네요. 매도를 언제쯤에 하면 좋을까요? 매수가가 정말 좋고 네. 또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장투는 승리한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고민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종목들을 저희가 이제 매일 하루씩 좋은 종목들 말씀드리기도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걸 못 버티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SK 이노베이션뿐만 아니라 여러분 많이 아시는 뭐 카카오라든지 네이버라든지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은 여러분들 항상 지나간 다음에 결과치를 보면 다 올라간 것들이 보이거든요. 근데 좋은 종목들은 밑에서 사가지고 이제 묵히실 필요도 있어요. 그렇지 않고 이게 대부분 매매 빠르게 돌리시는 이유가 빠른 수익을 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매매를 빠르게 돌리시거든요. 그런 것들 한번 좀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고 지금 7만 사셔가지고 수익을 보시는 분들
를 벤치마킹 하실 필요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차트 한번 보시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아무래도 2차전지 관련된 기대감들 많이 지금 반영되어 있는 모습이고, 특히 이제 최근 LG 화학과의 이제, 그 소송이 합의되면서, 이제 2조 원으로 합의되면서, 리스크 해소, 측면도 있다라는 측면에서 앞으로 상승 모멘텀이 많이 남아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7만원대에서 20% 정도 사셨고, 지금 어느 정도 증시가 많이 올라온 상황에서는, 일부는 차익전을 필요가 있다. 현재 28만원대에서 지금 계속 이제 여기가 매물대거든요. 현재 자리를 뚫어주는지 확인을 좀 하셔야 되고, 이 구간에서 한 30만원대까지가 조금 어려운 구간이 될 거예요. 이 구간에서 만약에, 내가 차익실현하는 욕구가 크고, 예를 들어서, 다음 살 종목이 있다라고 하시면은, 현 구간에서도, 일부 차익실현을 하고 추가적으로 상승을, 보시는 것도 방법이 하나. 아니면은, 나는 정말 이거 끝까지 가져가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21선 크게 깨고 61선까지 깨기 전까지는 한번 쭉 추세를 가져가 보시는 것도 방법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특히 최근에도 조정 줬을 때 보면은 최근에도 61선 인근에서는 지지를 주고 돌아 올려오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21선보다는 차라리 61선을 이탈했을 때 장기 추세 봤을 때 61선 이탈했을 때 정리를 하시는 걸로 말씀을 드리고 단 지금 난 다른 종목이 사고 싶다면 지금도 일부 정도는 차익 실현 가능하시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이 많이 올라온 만큼 현재 수익이 많이 나셨으니까 일부 수익 실현을 해도 괜찮다라는 의견을 먼저 드렸고요. 만약에 더 가져가고 싶으시다면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61선 부근에서 지지가 되고 있다고 하니까요. 61선 이탈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보유해도 괜찮다는 의견까지 함께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4184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남선 알미늄 매수가 4,400원, 비중 10%입니다. 매수하고 떨어졌는데 물타기를 하고 기다려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남선 알미늄 같은 경우에는 작년 여름 때부터 계속해서 좀 하락 추세가 이어져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와 오늘은 좀 반등 흐름이 나오고 있긴 한데요. 3,635원 오늘 현재가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매도보다는 추가 매수를 좀 고민하고 계신 것 같아요. 해도 괜찮을까요? 일단 여러분들이 추세를 좀 길게 놓고 봤을 때 추세 꺾인 종목들은 추가 매수를 하는 게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추세 꺾인 다음에 다시 되올라올 때, 그러니까 지금이 만 원입니다. 근데 여기가 중요한 지지라인이라고 생각하시고 이 지지라인을 닫고 다시 올라가지고 뭐 15,000원이든 11,000원이든 되는 걸 확인하고 사시는 게 맞아요. 근데 추세가 지금 하방에 찍히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추가로 사시기는 좀 어렵고, 최근에 알루미늄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가지고 오히려 삼알미늄에 이런 것들은 호재로 반영돼가지고 차트 한번 보시면은 급등을 하고 있는데 지금 남선 알루미늄은 오히려 빠지고 있거든요. 여기는 이제 삼알미늄이고요. 오늘 뭐 전고가를 좀 돌파할 기세인데 남선 알루미늄은 이제 빠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남선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 선거 테마로 엮여가지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저는 이제 총리님에 관련 주로 이제 분류돼 있던 적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정치 테마에도 손은 너무 많이 탔어요. 근데 지금 그분이 제가 알기로는 한때 이 종목이 핫했을 때가 그분이 이제 대선 이제 뭐 1위를 찍을 때인데 지금 이제 3위 뭐 4위에 내려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저가를 계속 낮추고 있고 고가도 계속 낮추고 있고 전체 추세적으로 하락을 보는 종목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일단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오히려 전저점 한 지금 3,630원인데 3,400원대가 깨지면은 오히려 손절을 좀 고민해 보셔야 된다. 왜냐하면 계속 추세적으로 이렇게 늪에 빠지듯이 하락하다 보면은 내가 그러니까 얘 차라리 한 하루에 20% 빠져버리면은 손절 잘하십니다. 근데 무서워서 잘하시는데 오늘은 올라가겠지 내일은 올라가겠지 하다 보면은 계속 이제 늪에 빠질 수가 있거든요. 손절가를 잡아놓고 좀 대응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3,400원 손절가 말씀드리고 추가 매수는 없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은 계속해서 하락 추세가 이어져 오고 있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권해드리진 않았고요. 손절가 3,400원으로 잡아드렸으니까 참고하셔서 가격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은 2788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이언트 스텝에 대해 조언 부탁드립니다. 매수가 49,000원, 비중 30%인데요. 어찌해야 좋을까요?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이언트 스텝은 지난 3월에 상장된 메타버스 관련주로 주목을 많이 받았었죠. 상장 이후에는 굉장히 급등을 하면서 4월 12일 최고가가 59,900원이었고요. 그 이후에는 차익실현 매물을 계속 소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에는 좀 3거래 연속 조금의 양봉이 나오고 있고 39,900원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일단 손실이 좀 크시긴 한 것 같아요. 이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이제
방송할 때 자주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규 상장 종목들은 여러분들 웬만하면 손을 안 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아까 제가 삼성 아미늄도 길게 이렇게 보여드리면은 아 몇 달치 뭐 몇 년치를 보면은 추세가 그렇게 하락을 하고 있구나 이게 전체 흐름상 보여지거든요.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는 게 돈 벌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추세를 타야 될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번 하락으로 아까 자리를 잡아버리면은 계속 하락 추세가 이어지는 것처럼 상승으로 한번 자리를 잡으면은 상승 추세가 이어집니다. 근데 가장 대응하기 어려운 게 뭐냐면은 신규 상장 종목은 추세 자체가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응하기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변동성이 살아있는 변동성으로 매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하시는 분들이 매매를 하는 영역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되고 주식 초보분들이 좀 대응하기는 어려운 국면이 있다라는 좀 측면도 있고 특히 여러분들이 이제 주식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신규 상장 종목이라고 MTS나 HTS에 올라있는 것을 증권사 추천 종목인 줄 알고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들 좀 더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아까 이제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특히 광고 VFX나 영상 VFX 같은 경우들을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관련주를 엮였고 성장했을 때 조금 올라온 측면들이 있는데 차트 한번 보시면은 현재 구간에서는 한번 이제 볼만한 자리가 있습니다. 현재 매물 때 전에 이제 올라왔 때 하면 뚫었던 자리 이렇게 차트를 좀 당겨서 봐드리면은 이 구간에서 하여튼 저항을 한번 줬다가 이 구간을 뚫어주는 모습을 나오면서 나중에 매물이 많이 나온 자리가 현재 가격대입니다. 현재 가격 한 39,000원대 4만원 정도 가격대인데 현재 가격대에서 지금 양봉 오늘까지 3거래를 연속 양봉을 내주면서 이 정도는 신뢰성 있는 바닥이라고 지금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바로 정리하시기보다는 일단 보유는 하시되 지금 매수 가격대가 49,000원 거의 5만원 가까이 되니까 일단 잘못 사신 건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는 매수가를 목표가로 잡으시고 현재 지지해주는 이 라인이 깨지면 오히려 추가 하락 여지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손절가 36,000원 목표가 매수가 잡고 대응하시고 앞으로는 신규 상장 종목도 여러분들 특히 이제 많이들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여러분들 기억이 있기 때문이에요. 신규 상장에서 따상하고 막 상한가 들어가고 이런 기억들 단기에 급하게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희망들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항상 말씀드리지만 급하게 수익을 내려고 하면 그만큼의 리스크가 있습니다. 세상 공짜 없거든요.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하시면서 리스크와 이제 베네핏을 좀 이제 조화롭게 좀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어려운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은 내가 좀 접근하기 좀 힘든 종목인지 내가 할 수 있는 종목인지들을 좀 고민하실 필요가 있고 신규 상장 종목은 초보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피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규 상장주는 아무래도 좀 불확실성이 크다 보니까 리스크 관리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의견 드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는 매수가 부근까지만 설정해 주셨고 손절가를 32,000원으로 잡아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서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은 2142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카페인 14 매수가 35,300원, 비중 35%입니다. 요즘 공매도 여파로 많이 하락해서 걱정이 많아요. 대응 방법 꼭 알고 싶어요.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카페인 14 공매도 재개 전부터 이번 주까지 계속해서 하락세가 좀 나오고 있는데 어제는 또 실적을 발표했는데 적자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목표가 하향 리포트까지 나왔는데 오늘 현재가 29,650원 기록을 하고 있고요. 이분은 35,300원에 매수를 하셨네요. 그 매수가 이후부터는 계속 좀 하락세가 나오고 있는데 전문가님 이분 좀 걱정이 크실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공매도가 좀 많이 들어왔네요. 많이 들어온 거. 3거래를 연속 지금 5월 3일부터 보면은 공매도 거래량들이 좀 있고 실제로 공매도를 좀 막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걱정이 계실 만한 종목이에요.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흐름이 공매도를 한번 맞으면 세게 맞는 경우도 있거든요. 계속 이제 연타로 맞는 경우도 있는데 어떻게 반대로 생각해보시면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수익을 내려면 한번 때린 종목들을 오래 끌고 가야지 한번 이제 매수한 종목도 오래 끌고 가야지 되는 것처럼 한번 이제 맞은 종목들을 세게 때려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이제 수익이 공매도 치는 입장을 생각해보시면 수익이 나니까요. 그래서 현재 이제 장기 2평 때 481선 인근에서는 한번 지지를 주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깨지면 정말 위험한 자리까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손절가를 지금 35,300원 35% 비중이시면 손절가를 좀 짧게 잡고 대응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 29,650원이고 장기 2평 때 가격대가 28,000원 정도 가격대니까 손절가를 한 28,000원 짧게 잡으시고 이탈하면 조금 정리하신다고 생각을 좀 하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공매를 요즘 최근 분위기가 때린 종목들을 계속 때리는 경우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짧게 잡고 대응하시라. 단 현재 구간에서 만약에 481선 인근 장기 2평 때에서
지지를 한번 받아준다면은 반등은 가능하거든요. 반등하면 그래도 매수가 인근 35,000원까지는 열려있는 구간이니까 바로 정리하시기보다는 28,000원까지 손절가를 좀 보시고 정리를 좀 하시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은 좀 공매도의 주 타겟이 되고 있는 종목 맞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실적도 좀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좀 우려가 더 클 것 같은데요. 손절가 28,000원 잡아드렸고요. 반등하게 되면 매수가 부근까지는 올라올 수 있다는 이야기 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1차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고요. 2차 힌트를 들어볼 시간인데 괜찮으신가요, 전문가님? 이게 2차 힌트를 할 만한 종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워낙에 이제 잘 아시는 종목이기도 하고, 오늘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종목이 선착순으로 보내주시는 게 아닙니다. 선착순이 아니라 종목에 대해서 사연 같은 경우도 재밌는 종목들을 이제 이야기들을 보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 금요일이고 또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금요일 오늘 뭐 먹지 이런 이 코너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네. 여러분도 오늘 저녁 때 먹고 싶은 것들을 써주시면 저희가 또 먹을 때 참조를 해서 오늘 또 저와 저희 전문가님들이 저녁 참조를 하니까 오늘 뭐 먹지도 한번 보내주시고, 특히 네. 뭐라 그럴까요? 약간 이제 이수원 선생님의 약자기도 하지만 오늘 저녁 때 또 날도 좀 쌀쌀하고 하는데 네. 따뜻한 국수 한 그릇 생각나는 또 날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들 국수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특히 저녁 때 소면 같은 거 하나 풀어가지고 이제 깔끔하게 이제 저녁 놔둘 수 있는데 네네네. 소면의 약자를 스펠링을 써주시면 오늘의 정확한 두 글자 스펠링이기도 하고 저도 하나 생각했거든요. 예, 오늘 빗소리가 또 안 주니까 네. 소맥 어떠세요? 아 소맥 좋네요. 소면보다 네. 소맥 훨씬 네. 더 좋은 것 같고 여러분들이 특히 이제 또 앞에 이제 애자는 드렸잖아요. 뒤에 그렇죠? 있는 두 개의 발음만 보면은 아까 우리가 좋아하는 스님하고도 아주 발음이 똑같습니다. 그 짭짤한 그거 네. 흰맛은 쌀밥에 얼려 먹으면 짭짤한 그 친구랑 네. 대단히 발음이 비슷하니까 여러분들 충분히 맞출 수 있는 애로 시작하는 세 글자의 종목이고 오늘은 종목명보다 함께 딸려오는 이 빗소리가 살짝 자박자박 내리는 오늘 같은 날 뭘 먹을까 이야기를 같이 보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2차 힌트부터 들으신 분은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감을 전혀 못 잡으실 것 같아가지고 다시 1차 힌트를 조금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코스닥 종목의 엔터주로 유명한 종목입니다. 애로 시작하는 세 가지 글자의 종목이고요. 엔터 사업, 엑소, 소녀시대 이런 아티스트를 보유하고 있고 이제 회장님이 이수만 선생님이라는 점 이 정도까지만 들으시면 누구나 아실 법한 엔터주 오늘의 퀴즈니까요. 정답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2차 힌트까지 들어봤고요. 다시 한번 종목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754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안녕하세요. 항상 명쾌하고 똑부러지는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바이오다인 매수가 61,800원, 비중 10%인데요.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추가 매수 가격과 목표가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 종목도 신규 상장주네요. 오늘 5% 이상 강세 나오고 있는데 61,800원에 매수하셨고 추가 매수를 고민하고 계십니다. 괜찮을까요, 전문가님? 만약에 추가 매수를 하려면 지금입니다. 지금 하셔야 되고 신규 상장 종목인데 그래도 신규 상장 종목 중에서 이제 그래도 한 두 달 정도 된 종목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흐름이 있거든요. 단기적인 흐름이 있는데 일단 오늘 양봉은 정말 중요한 양봉이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차트 한번 보시면은 어쨌든 간 단기적으로 추세를 잡아보시면은 전에 이제 상장을 했던 자리에서 급등을 했다가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이 구간이 장대 양봉이 나왔던 시가기도 하고 의미 있는 이제 소위 말하는 지지 라인이었는데 사실 원터치를 해주는 것보다는 투터치가 훨씬 더 신뢰도가 높거든요. 그 자리가 지금 오늘 나오고 있는 이 자리가 지금 전에 이제 한번 지지잡았던 자리하고 똑같이 지지를 잡아주고 있는 단기 쌍바닥을 만들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만약에 물타기 하시려면 오늘 하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딱 그 가격대가 아니라 그 가격에서 양봉을 보고 들어가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전에 이제 쌍바닥을 찍었던 그 자리 항상 5만원대 들어가시는 게 아니라 55,000원, 54,000원 지금 정도는 오히려 좀 물타기를 해볼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물을 타시려면은 현 구간에서 뭐 추가 매수 가능하고 반대로 얘기하면은 5만원대가 깨지면 사실은 바닥이 없이 깨질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손절가 5만원은 칼같이 지킬 자신이 있다라고 하신다면은 지금 추가 매수 가능하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손절가 5만원 꼭 지켜달라는 의견을 드렸고요. 그런 전제하에 추가 매수는 현재 구간 54,000원에서 55,000원 정도에 가능하다는 의견 함께 제시해 드렸으니까요.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2866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현대 코퍼레이션 매수가 2만 1,250원, 비중 30%입니다. 다음 주까지 보유할 계획인데 대응책 조언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인데요. 이 상사주들이 이제 코로나에 직격탄을 맞았다가 1분기부터는 좀 실적이 개선될 것 같다라는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최근에 주가도 천천히 우상향 패턴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이분 다음 주까지 보유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어떨까요? 다음 주까지 보유할 계획인데 여쭤보는 그 의미를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네. 말씀하셨던 대로 코로나 이후에 지금 이제 이런 상사 관련된 종목들도 분명 긍정적인 모습이고 특히 이제 철강이라든지 자동차 이런 것들을 수출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코로나 이후 소위 말하는 포스트 코로나 생각하면은 충분히 더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최근에 흐름도 좋습니다. 거래량이 터진 장대 양봉 한번 나온 다음에 그 자리를 기준으로 해서 그 자리 종가를 계속 지켜주는 흐름 보여주면서 계속 이제 추세를 끌어올리고 있는 종목이고 오늘 자리 좋지만은 월요일에도 만약에 지금 현재 전고점 한 2만 2천 원대를 좀 뚫어준다면 월요일에도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가져갈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근데 다음 주에 빼신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다음 주에 돈 쓸 일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통상 이제 기간을 정해놓으신 분들이 그런 경우도 있는데 제 생각에 다음 주 초 중반에 한번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때 이제 일부라도 제 생각에는 어떤 종목이라든지 길게 끄고 가시려면은 원샷에 매수를 하고 원샷에 매도를 하는 게 아니고 타점이 나온 대로 일부 매도를 하고 내가 여기서 돈 쓸 일이 있으면은 분할 매도로 대응하실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다음 주까지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고 수익권에서 슈팅이 나오면은 분할로 매도를 말씀드리고 될 수 있으면 다음 주 이후에도 좀 여력이 있으시면 좀 더 끌고 갔으면 좋겠다. 좀 흐름인도 우상향이고 이 상향도 천천히 이제 처음에 각을 잡다가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여기서부터 속도가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슈팅이 나오면서 강하게 상승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슈팅 나오기 이전에 추세만 지금 상방으로 잡혀 있는 거기 때문에 던지고 난 건 조금 아까운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다음 주 이후도 좀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2만 2천 원이 돌파되면 더 추가 상승 가능하다는 의견과 함께 전망도 좋기 때문에 분할 매도 전략으로 좀 제시해드렸고요. 가능하시다면 조금 더 보유하는 것도 괜찮다는 의견 드렸으니까요. 수익 잘 내고 매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0755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삼표 시멘트 매수가 5,350원, 비중 15%인데요. 진단과 전망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삼표 시멘트, 시멘트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건설주와 함께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었는데 이분은 매수가 자체는 그렇게 좀 낮진 않으신 것 같아요. 오늘 5,370원, 조금 수익 중이신데 이분은 어떻게 대응을 해보면 좋을까요? 대부분 이제 뉴스 이후에 들어가신 거죠. 네. 이제 최근에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보궐선거에서 당선이 되면서 재건축이란 재개발 같은 것들이 이제 활발해진 거 아닌가라는 기대감. 실제로도 활발하게 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물론 이제 조금 이제 보궐에 당선됐기 때문에, 인기가 많지 않다는 점은 이제 조금,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겠지만은, 그래도 일단 측면에서 모멘텀이 있고, 그 이후로 많이 올라온 측면. 사실은 보궐선거 이전부터 이제 만약에, 소위 말하는 정책 관련주죠. 인물 관련주가 있고, 선거주에는 인물 관련주가 있고, 정책 관련주가 있는데, 정책 관련주로 포함돼서 많이 올라온 측면이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타점은 조금 아쉽긴 하지만, 지금 구간에서도 사실 못 들어갈 자리는 아닙니다. 차트 한번 보시면은, 뉴스 나오고 이제 오세훈 선거, 시장 당선 이후에 약간 조정을 주고 있지만, 현재 중요한 이제 이평선, 61선 인근에서는 지지를 주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 또 오늘 이제 나온 양봉도 긍정적으로 다시 이제 61선 이후를, 이상 회복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월요일 날이 가장 중요하게 될 겁니다. 월요일 날 이제 21선 이상, 회복을 하는지를, 중요한 자리가 될 텐데, 현재 구간만 해도 전에 한번 뚫었던 자리를 다시 한번 회복해주는 자리이기 때문에, 충분히 더 추가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 그리고 이게 통상 추측으로 했습니다. 뉴스에 여러분 사지 말라 그러는 게, 뉴스가 한번 나오면은 빵 떴다가 다시 내려와서 조정을 주고 여기서 주구지 살지를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앞으로 나올 뉴스들이 있고, 정책 관련주기 때문에, 조정을 주고 현재 구간에 다시 이제 양봉을 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모멘텀이 살아있는 종목이고 추세도 살아있는 종목이다. 그리고 오히려 지금 구간에서 차라리 들어가 볼 수도 있는 종목이다라는 측면에서 보유 의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1선 회복 여부 중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보유 의견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0655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삼성전자 매수하고 싶은데 조금 더 기다렸다가 진입할까요? 장기 보유할 계획입니다. 매수가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입니다. 자, 삼성전자 최근에 정말 몇 달째 계속 횡보를 하고 있는데 매수 지금 괜찮을까요? 예전에 이제 제가 이제 올해 드렸던 말씀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우량주들이 먼저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이 오히려 횡보를 좀 주면서 시장만 버텨주면 나이스다라는 말씀을 제가 올해 초부터 계속 드렸습니다. 왜냐면은 어쨌든 간 3200 이상 올라왔고 지수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 또 우량주들, 대형주들 위주로 많이 올라왔거든요.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 이런 것들이 시장을 끌고 왔는데 여기서 만약에 이런 대형주들이 죽어버리면 시장 자체가 죽어버리고 시장 자체가 죽으면은 이제 소형주들이 죽을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시장을 버텨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물론 이 시장에서 굳이 삼성전자를 사야 되나라는 생각이 있는데 장기적으로 모여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사실 삼성전자만큼 안전한 종목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도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차트 한번 보시면은 횡보를 하고 있지만 현재 거의 뭐 한 6개월 가까이 한 4개월에서 5개월째 좀 횡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힘은 좀 모인 상태예요. 120선 인근까지 내려왔는데 현 구간 한번 터치해주고 지지 여부 테스트한 다음에 충분히 추가 상승도 가능한 종목이기 때문에 현 구간도 매수 가능하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는 의견 드렸으니까요. 참고하셔서 매수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 모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자 구수의 픽 퀴즈 정답을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오늘의 퀴즈는 5번, L로 시작하는 세 가지 글자의 종목이었는데요. 정답 공개해 주시죠. 오늘 종목 SM입니다. 네. 근데 제가 아까 힌트를 주면서 네. 힌트를 제가 생각해도 이상하게 드린 것 같아요. 앞으로 이 종목 생각할 때마다 S패밍이라고 부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먹을 게 생각이 나면, 먹을 게 이제 이 종목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네. 갑자기 막 애정도 생기고 그러거든요. 네. 오늘 종목 SM이고, 일단 매수가 제가 항상 시초가 잡아오는데 3만 100원이고, 목표가 37,000원, 손절가 28,000원 잡고 말씀드리고 지금 제가 이제 저희가 어제 이제 주로 종목을 뽑아오기 때문에 저는 종가 보고 뽑아오는데 중요한 자리 지지가 나와가지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 이미 5% 이상 상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퀴즈를 풀어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종목을 지금 보시는 것보다 장 전에 미리 받으셨으면 5%는 내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사연과 함께 문자를 앞으로도 많이 보내달라는 말씀 보내주세요. 말씀드리고 싶고 만약에 어제 퀴즈 풀어주신 분, 그저께 퀴즈 풀어주신 분 오늘 만약에 진입하셨다면은 시초까지 진입하셨다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가격 전략대로 충분히 이제 정고점까지도 갈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37,000원 말씀드렸고 단 현재 이제 바닥권이 깨지면은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손절가도 꼭 보시고 대응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퀴즈 정답은 SM이었습니다. 자, 바로 문자 한번 확인해 볼게요. 문자 두 개를 동시에 볼게요. 4499번님께서는 영재형은 나의 엑소, 도원앵커님은 나의 소녀시대라는 문자 난리가 났죠. 자, 그리고 바로 다음 문자는 두 분 진행자의 케미가 좋다고 합니다. 김상현 전문가님 오지 말라고 할까요? 글쎄요, 뭐 어차피 이러면 티도 안 나고 네. 제일 티나는 건 뭐였냐면은 네. 아까 방송 첫 자리에 샵 377이라면 제 독사진이 들어갔잖아요. 맞아. 대방어인 줄 알았어. 뭐라고요? 대방어. 대방어. 살 통통하게 오른 게 겨울이었으면은 방어회 한번 뜰 뻔했어요. 그래가지고 검은색 옷 입혀놓으니까 아주 그냥 방어가 그냥 빵이 좋다 막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사진 하나 더 필요하긴 해요. 저 혼자 있으니까 빵빵해가지고. 아, 그러면 오라고 합시다. 그런 용도로 하는 김상현 전문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자 읽어볼게요. 자, 6887님께서는 역시 오늘 비가 오니까 천둥번개에 소낙비가 내리는데 이런 날은 부침개나 파전에 막걸리가 딱이다. 어떠세요, 이 메뉴? 칼로리가 너무 높습니다. 요즘 이제 살이 쪄가지고 네. 그 와중에... 막걸리 이런 거 네. 그럼요. 항상 먹을 때도 같은 걸 먹어도 좀 칼로리 낮은 걸 먹어야 되거든요. 요즘 그래서 막걸리를 먹을 때도 이걸 흔들어서 먹지 않고 밑에 깐친 다음 위에 것만 살짝 떠가지고 먹습니다. 그렇게 하면 칼로리 낮아지나요? 그렇게 해도 해야지 마음이 편합니다. 그쵸. 칼로리 안 낮아져도 마음이 편하기 때문에 한 잔이나 네. 더 먹을 수 있죠. 제로콜라 먹는 그런 느낌으로 드시는 그럼요. 다 이렇게 비싼 걸 먹게 칼로리 높은 걸 먹지만 콜라는 제로 칼로리. 그쵸, 그쵸. 비슷한 거죠. 자, 오늘도 막걸리 위에만 잘 떠서 드시고요. 자, 다음 문자 6395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 아, 우리 때 이수만 최고였는데 행복, 한송이 꿈, 파도 등등 우리 때 아이돌. 자, 벌써 다들 아실 거다. 저는 다 처음 들어보는 노래 제목이거든요. 아시나요? 아, 저도 처음 들어봤다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정말요? 아, 그럼요. 동공이 흔들리시는데요. 아, 그럼 저는 이제 뭐 좋아하는 노래들도 있고 이제 워낙에 이제 그 당시에 거장이었으니까. 네. 아이돌이셨군요. 이수만 선생님도.
그렇죠. 마삼트리오라고 할 정도면은 이제 그 당시 이제 유열 씨 뭐 이제 항상 사회는 임백천 선생님이 나오시고 네. 유열 선생님 그리고 이문 선생님 뭐 이수만 선생님 항상 나오셔가지고 그랬었는데 워낙 유명했었던 분들이고 옛날에 이제 이런 분들 이수만 선생님 나와가지고 알까기 하는 거 해도 기억이 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네.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비가 와서 우울하지만 저희 방송을 보면서 기분이 좋다 이런 문자까지 오늘도 많은 애청자분들의 문자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도 방송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전문가님 혼자서 열심히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문자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저희가 다섯 분을 뽑아서 골수에픽 일주일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방송이 끝나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도 여러분들 잘 받아주셔서 상품 잘 수령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이 시각 시장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혜미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시황센터에서 현재 시장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거래소 먼저 확인해 볼게요. 보합권 출발한 시장은 계속 괜찮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공매도에 대한 우려로 변동성이 컸던 만큼 다소 안심하게 되는 움직임인데요. 거래 대금도 오늘 5조 원이 넘게 실리면서 현재 활발합니다. 근데 0.6%의 오름세입니다. 3,198선을 지나가고 있는데 3,200선에 안착할 수 있을지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수급도 보겠습니다. 네, 오늘 눈에 띄는 움직임이 상당히 많습니다. 관망하던 기관은 장중에 강한 매수로 자리를 바꿨습니다. 현재 1,900억 원의 강한 매수세가 집중되고 있고요. 외국인은 계속해서 매도 물량을 늘려갑니다. 2,400억 팔고 있고, 개는 500억 원의 매수 우위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보겠습니다. 네, 지수 시원하게 올라갑니다. 어제 일제히 내렸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오늘은 또 힘이 되어주고 있는데요. 조금 욕심이 나는 자리입니다. 추가적으로 업사이드가 열릴 수 있을지 좀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근데 0.9%의 오름세 978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수급도 보겠습니다. 네, 여전히 그렇게 뚜렷하진 않습니다. 조금 더 지켜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개인과 외국인 여전히 수급 공방을 벌이고 있고요. 기관은 현재 관망하고 있습니다. 42억 원의 매수 우위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장 특징주 확인해 보시죠. 네, 정부가 경부고속도로 수도권 구간에 지하도로를 만드는 방안을 다음 달에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강남에서 동탄까지 40km, 자주 막히는 구간인데요. 이 지상과 지하로 만들면 출퇴근길이 지금의 절반 정도인 30분 정도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다만 사업비가 20조 원이 넘게 든다는 점은 다소 우려스러운 부분인데 오늘 건설과 건자재 그리고 시멘트 관련주들의 시세가 상당히 좋습니다. 신고가를 기록한 종목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 동부건설 우선주, 특수건설 건설 동아지질 모두 신고가를 기록을 했는데요. 특히 특수건설은요 관련 시공 경험한 경험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 대장주로 꼽히면서 장중 29%의 오름세를 보여주기도 했고요. 현재도 괜찮습니다. 26%의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12,750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 테마 확인해 보시죠. 네, 미국이 코로나 백신에 한해서 지식재산권 적용을 면제하는 데 찬성한다고 밝히면서 미국에서 모더나와 노바백스 등의 주가는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 백신 위탁 생산 물량이 늘어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비치면서 오늘 CMO 관련주들이 오랜만에 올라오는 모습인데요. 전반적으로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는 점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는요, 외국인의 매수가 4거래일 만에 들어오면서 강한 오름세가 포착이 됩니다. 그간 공매도의 타겟으로 꼽혔는데 이 대장주로서 오늘 4% 오름세가 집계되네요. 셀트리온 그룹주들도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공매도에 타깃이 됐었는데 오늘 4.5% 올라주면서 26만 4천 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테마도 확인해 보시죠. 한미 정상회담이 2주 정도 남았습니다. 21일 바이든 행정부와 첫 정상회담이라고 합니다. 현재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 정책에 대해서 자세한 입장을 내놓지 않은 만큼 이번에 이를 공개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데요. SOC 모멘텀도 함께 안고 움직이고 있다는 점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재 시세는 남광토건이 제일 좋습니다. 18%의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18,000원을 지나가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빨간불 켰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고요. 캐스터 박혜미였습니다. 네, 코스피는 3,200선 저항을 다소 부딪히고 있고요. 코스닥도 상승폭을 고점 대비 살짝 축소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적중 골수의 관심 종목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과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1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